조금 전에 보셨듯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인 풍동 지역 주택 조합이 고양시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이곳이 강남처럼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지역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중앙정부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일산 신도시에 붙어 있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공급을 늘리려는 것을 늦출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풍동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주택 조합의 문제는 무엇들이 있고 또 어떤 해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기자. 네. 일단은 무주택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지지 부진해지고 또 추가 분담금까지 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 예, 안타깝죠. 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양시 식사 풍동 지역 주택 조합의 경우를 좀 봤더니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 집 마련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고양시의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지면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가고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첫 쌉도 못 든 상황이라 이 언제 집을 지어 들어가 살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조합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조합 운영비랑 또 홍보관 운영비 등으로 한 달에 1억 원가량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고요. 또 일부는 이 분담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은 분들도 있었는데 이자 비용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업비는 계속 나가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추가 분담금도 낼 판이거든요. 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 조합원들이 가장 좀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연될수록 한마디로 그러니까 분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조합원들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돈을 더 걷어야 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건데 궁금한 게 2년 지났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문제는 이 고양시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예. 갈등을 좀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진위는 지난 2017년 5월에 이 민간사업 시행자를 내세워서 고양시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걸 고양시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추진되는 듯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고양시에서는 기반시설이 미비하니까 기부 체납을 좀 더 해라. 또 인구 배정이 잘못됐으니까 세대수를 조정하겠다.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진위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들을 해왔거든요. 이 협의 과정이 2년이나 걸린 겁니다. 추진위 관계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양시가 약 800억 원 이상의 기반시설 기부 체납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고양시가 2017년 5월에 5월 4일인데 이때 수용 통보 당시에 세대수가 1809세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무 협의를 거쳐서 1414대로 풍동 2-4 지구에 배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또 그때 당시 이 세대수 배정이 풍동 2 지구 내 다른 사업자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러면서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게 맞는 순서긴 한데 이게 세대수를 갑작스럽게 또 지금에 와서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조정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조합원들 얘기도 그럼 예. 뭐 했냐 그동안 그러니까요. 2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예예. 그래서 이번 취재 과정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를 좀 꼬집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공무원들은 항상 수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저희들은 내부의 어떤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가지고 움직이기만 하지 시장에 뭐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뭐 시비를 그걸 받고 시비를 걸어봐야 그러면 또 시간만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공무원 세계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 융통성을 발휘하는 순간 다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절차대로만 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굉장히 속탈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거 해법 찾아야 되잖아요.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네, 해법을 좀 알아보려고 전문가들 예.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자, 해법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 일단 소송으로 가면 2-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고요. 또 소송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게 그렇죠. 되고 그렇다고 이 기존 세대수를 좀 지키기 위해서 지자체의 기부 체납 요구를 다 수용하자니 그러기도 힘들고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자, 분담금이 또 더 늘어나면 뭐 일반 분양이나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은 지자체에서 좀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서 이 조합원들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자,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주택조합 측에서도 그 조합원들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걸 최우선으로 둬야 될 것이고 시에서는 최대한 조합주택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합주택에 뭐 최대한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분담금을 조금 늘리든 뭐 어떤 자기들도 어떤 방법을 찾겠죠. 예,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좀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지역주택조합의 근본적인 문제도 계속 나와요. 커뮤니티 보면 피해자 모임도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 줄이기 위한 여기도 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업계에서는 이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이 20%에선 3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리스크가 아주 큰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이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뭐 개발 사업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인데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위험 회피 차원에서 이 전문성 있는 신탁사에 맡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대안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러다 보면 신탁 보수가 좀 들긴 하겠지만 사업 경험이 많은 이 신탁사에 의뢰하는 게 사업 안전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네, 오늘은 표류하고 있는 고양시 풍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루속히 사업이 추진돼서 내 집 마련의 꿈들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